저는 이제 다 나갈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 브런치 카페에 나가보려고요. 네, 미세먼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다 채비를 했고요. 그럼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요. 여기 내 친구가 지금 되게 마음에 들어해요. 누가 이래요? 아직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냥 되게 밝아서 좋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오픈 샌드위치. 맛있겠죠? 커피도 나와서 김이 모락모락. 친구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햄버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햄버거가. 와, 햄버거 좋아하는데 햄버거의 팁은 역시 케첩이랑 핫소스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네, 친구랑 헤어진 후 점심 먹고 마트에 왔어요. PK마트. 계란 파는 곳. 항상 유정란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풀무원 유정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해산물 코너. 오늘 제주 은갈치 세일해서 하나 사볼까 하고요. 잼 코너. 어썸 플레이스 잼이라는데 나중에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잼인지. 맛있어 보여요 아주. 이건 애플 탈틴?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예전부터 계란말이 할 때 쓸 와이드 뒤집기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 딱 있네요. 요거 요거. 요게 좀 더 넓어서 편할 것 같지만 색깔이 좀... 와인에 곁들일 초리조도 샀고요. 우유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고 사고 다시 추워진다니 따끈한 어묵탕 하려고요. 요거는 저희가 한 짝으로 사두고 먹는 스파클링 워터인데요. 유자향이 있어서 완전 강추. 귤 청룡 귤. 슈퍼푸드 만들었네. 먹어본 중 제일 맛있는 시리얼. 요것도 강추.